네, 안녕하세요. 삐딱시성 공간부장 권대현입니다. 아, 지금 이제 보스대전을 마쳤고, 바로 이제 무한대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10월 30일 업데이트, 이제 초월 캐릭터 레벨업이 44까지 가능해지면서, 판도는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돌몬이 있으시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로아노나 아니면은, 미나는 꼭 업데이트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볼때 우선적으로 캐릭터 업그레이드는 그두 캐릭을 해야지 보스대전과 무한대전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팀대는 어쨌든 간에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공방템을 사면서 버티시고요. 우선 보스대전하고 무한대전은 컨트롤이기 때문에 좀 거기에 관련된 캐릭을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저는 이제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한 거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여유가 있으시면은 초월 캐릭 같은 경우에는 로아노나 미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에 들어가서 무한대전. 네, 이렇게 했고요. 캐릭은 고대군요. 다시 세팅하겠습니다. 캐릭은 초월 미나, 그 다음에 라엘, 그 다음에 보니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공방템을 사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템이 아니라 방템을 사시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방템을 오늘은 사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미 미나 공격력이 올라갔기 때문에 공격력 업그레이드가 굳이 의미가 있나라는 또 생각이 들긴 합니다. 차라리 그냥 방어력을 올려서 그냥 45라운드를 쉽게 넘기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한번 방어력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시도는 안 해봤습니다. 한번 그래서 방템으로 한번 해보고 나중에 제가 또 시간 내면 공템으로 또 한번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다시 찍겠습니다. 예. 우선 수도로 해놨네요. 네,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10월 30일 날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아, 제가 영상을 찍지 못했던 게, 제가 지금 삐딱시선에서 같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서, 지금 웹소설에 네이버에 저희가 헤븐온라인이라고 하는 소설을 올리고 있어요. 11월 1일이 이제 공모전에 출품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 날이 다가왔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거를 이제 막바지로 준비하느라고 이제 정신이 없어서 영상이나 이런 거를 찍지를 못했었는데, 아, 근데 좀 요번에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조회수도 많았었고, 관심이나 이런 부분도 좋았었기 때문에 기대를 했었는데, 뭐 우선 당연히 뭐 저보다 나은 분들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애매한 작품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 정말 말도 안 되게 뭐 300명 보고 저희가 이제 소설을 쓴게만 명이 이제 넘게 봤는데 300명 보고 500명 보고 관심 뭐두 개, 세 개이신 분들이 공모전에 좀 당첨된 거를 보고 조금 이번에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도 저희가 이제 삐딱시선에 저희가 이제 새로운 연구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올리니까 한번 뭐 여유가 되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네이버에서 헤븐 온라인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제 소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42화 정도 올린 상태니까요. 보시는데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시간 되는 것도 좋으실 거고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좋아할 만한 스토리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시 게임으로 돌아와서 자동 사냥으로 해서 미나가 이제 사냥을 하고 있는데요. 잘 사냥하네요. 네. 저는 아마 20라운드까지는 컨트롤을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합니다. 레벨업을 하니까 미나피가, 15,000이네요. 뭐 그냥 방어형 캐릭터네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에보다도 더 좋아진 거죠. 그리고 이제 게임을 수월하게 진행을 하실 거면 다시 옛날처럼 5,500원짜리 그 수정 700개 주는 거 하고요. 11,000원짜리 기타를 구매를 꾸준히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지금은 그거 구매 안 하시고 하시면 분명히 좀 낭패를 보는 순간이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과금을 안 하시는 분들은 진행을 할때 생각을 진짜 많이 해보시고 진행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최악의 상황도 생각을 해서 내가 이거를 투자를 했을 때 나중에 못하게 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상황이 비슷합니다. 어쨌든 뭐 초월하고 뭐 이번에 나온 것들 뭐 관련된 아이템들 구매하고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창고에 남는 게 없더라고요. 불멸자도 해야 되고 초월 캐릭 44 레벨도 만들어야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골드도 많이 없어진 상태고 뭐 이래저래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됐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계획은 이렇게 세울 겁니다. 그냥 계속해서 우선은 그냥 이렇게 하면은 도라는 갈 거예요. 지금 뭐 미나나 루아노가 44 레벨이 있으면 그냥 뭐 팀대는 어쨌든 그냥 뭐 돌려 시간 날 때마다 돌려주고 뭐 모음은 어차피 보통 다 오토 켜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시니까요. 이렇게 진행을 해서 모이면 저는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봐서 상황을 봐서 꼭 투자해야 되는 투자하고 투자를 따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정이 있으면 열쇠 외에는 살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열쇠를 빨리 구매를 해서 모험을 돌리고 합성을 해서 이제 캐릭터들을 이제 또 빨리 모아야 되는 이제 그런 시기가 왔으니까요. 20라운드도 5토로 한번 넘어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네요. 아마 25라운드서부터 컨트롤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오토 켜놓고 25라운드까지 기다리신 다음에 25라운드서부터 컨트롤을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커트라인이 올라가니까 이제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잘 올라가고 있고요. 자, 우선 뭐 쉽게 깹니다. 이제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레벨이 진짜 깡패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나가 원래 강했지만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이거 완전 뭐 그냥 밸런스 그냥 와 방어템을 샀는데 그냥 보스가 높네요.
운이 좋으면 자동사냥으로 지금 봤을 때 그냥 30라운드도 깰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분심이나 나오는 타이밍만 맞으면 그냥 30라운드까지 그냥 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게임이 너무 수월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과금하신 분들은 와 어떻게 보면 게임할 맛이 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과금하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갭 차이가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노력을 하면 과금하신 분들을 따라갈 수 있었는데 지금 제가 이 캐릭터를 보면서 느끼는 생각은 그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몽길 같은 경우도 자기네들이 오래가 됐고 하니까 그냥 기존에 열심히 하던 분들인가 어느 정도 소과금러들하고 헤비 과금러들을 위한 업데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요새는 뭐 거의 과금 자체를 거의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만약에 제가 다시 옛날처럼 어느 정도 좀 좋은 성적을 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저도 과금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게임에 지금 크게 과금할 마음은 크게는 없습니다. 우선은 뭐 다른 것도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이 휴대폰 게임 같은 경우에는 과금을 해서 뭐 다른 온라인 게임들처럼 그러니까 영원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보장이 되면은 저는 과금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업데이트나 이런 걸로 해서 새로운 캐릭이 나오면 기존에 내가 투자했던 거는 뭐 어느 정도 회수 자체도 안 돼요. 이 온라인 게임, 아, 이 모바일 게임 자체가.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여유가 되시고 스트레스 안 받고 게임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과금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그렇지 않으시면은 그냥 쉽게 인정하고 내가 과금 안 했으니까 그러고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즐기는 선에서 그렇게 게임을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게임하는 이유가 뭐 재밌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요새 모바일 게임이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온라인 게임이라고 하는 거에서도 뭐 정액을 내도 뭐 29,000원 이 정도밖에 안 내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모바일 게임은 기본적으로 뭐 이제 큰 거를 구매할 때 10만 원 단위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게임을 할때 내가 진짜 이 10만 원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투자하셔서 재밌게 게임하시면 되죠. 이제 그렇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내가 10만 원 투자하면 내가 이제 한동안은 뭐 계속해서 잘될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생각은 많이 하는 거는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 얘기가 무조건 맞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번은 좀 생각을 해보고 게임을 하는 게좀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프지가 않네요. 아, 이거 완전히 제가 봤을 때 완전 밸런스 무너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은 저는 한번 해봤는데 솔직히 사람들이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하잖아요. 지금 방어템 구매하고 했는데 지금 제가 아까 전에 저처럼 컨트롤 했으면 36라운드에서 기존에서는 아예 그냥 죽었습니다. 그냥 근데 지금 죽지 않고 넘어간 상태고 지금 분위를 아예 끊이지도 않았어요. 제가 와, 이거 완전 사기네요, 이거. 제가 45라운드라고 했는데, 커트라인 45라운드 넘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제가.
와, 40라운드까지 교체 한번 하지 않고 오다니. 아, 이거 좀 심하네요. 아, 무슨 생각으로 업데이트를 한 건지 모르겠네요. 어차피 그냥 몽길은 이제 아무래도 팀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팀들 위주의 업데이트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기는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또 다시 게임을 하려고 하면 시간 오래 걸리니까 캐릭 바꿔서 혹시 모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안 바꿔서 해도 될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또 안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의로, 예. 아, 배려 안 터졌네. 그냥 깨겠습니다. 어차피 그냥 방템 하나 했으면, 뭐, 피도 달지도 않네요. 예. 아, 제가 봤을 때, 네, 심각합니다. 와, 이렇게까지, 커트라인이, 제가 볼때 커트라인, 사람들이 아직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커트라인 이거 제가 볼때 50라운드 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정도면은, 와, 완전 뭐, 무한대전 막 30분, 40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분위기대로는. 와, 이거. 답 없네요. 게임을 하는데 뭐 여기서부터는 한대 맞으면 기존에는 죽었잖아요. 근데 뭐 죽지도 않고요. 분명히 다 끝났을 텐데 방어가 다 끝났을 텐데도 우선 업데이트가 뭐 패치가 한번 자체적으로 좀 몽길에서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 얘네들 게임 해보고 업데이트한 것 같진 않아요. 예, 이거 완전 제가 봤을 때 그냥 무대는 사람들이 잘안 하니까 솔직히 이제 그 과금 안 하시는 분들이나 소과금도나 이제 뭐 거의 무대를 한다라고 얘네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업데이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45라운드도 그냥 깼네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사람들이 초월을 하고 레벨을 44까지 만들고 보스 대전만 하고요. 무대는 이제 잘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점수가 나오는 거를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시면 제가 갖고 있는 장비 정도 되시면 그냥 방템 사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금을 많이 하신 분들이 최대한 게임을 안 하길 바라면서 무대는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과금 하시는 분들 수정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에 모험 한번더 돌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은 들진 않은데, 그래도, 예. 아, 네, 그냥. 쉽게 깨네요. 오, 제 실수했네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예, 저기 그 모비즈 녹화를 눌러가지고 아, 지금 큰 실수를 했네요. 우선은 50라운드를 안한 지가 오래돼서 일단 한번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50라운드 추가네. 아, 실수했네요. 시간이 걸려도 바꿔서 했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해서 50라운드까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쉬워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냥 이거 제가 좀 시간이 더 걸려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했으면, 뭐, 55라운드 이상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업데이트 크게 진짜 생각 안 하고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45라운드라고 얘기를 했는데 랭킹 분들 점수를 보면 지금 4만 점, 3만 점인 거 보면은 아 50라운드까지 가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제가 봤을 때는요. 50라운드 우선은 제가 저번 주에는 45라운드 간 걸로 거의 3%대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냥 45라운드로 잡고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는 50라운드 깨는 것도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50라운드 깨려면 방템이 아니라 그냥 공격템을 사서 진행을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그냥 보스 한 번에 죽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는 만약에 이제 하게 되면은 무한대전에서 공격템으로 하는 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신비의 유적은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캐릭이 레벨업이 됐기 때문에 레벨업 된 캐릭터로 하시면 쉽게 클리어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신비의 유적을 하시기보다는 지금은 모험을 돌려서 캐릭터들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것 쪽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